액이 빠져요. 그래서 또 이거 묘한 것은 만약에 진다 해도 그다음 구리하고 둬서 구리가 많이 져버리면 또 결승을 이세돌 아, 구단이 또둘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토너먼트였는데요. 중국에서 각자 각 나라 1인자를 걸고 충칭시는 또 구리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려 충칭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반을 가고 또 거기서 버스로 2시간을 갔어요. 굉장히 신산유곡이죠. 금불산이라는 데서 바둑을 뒀는데 아주 오지였습니다. 거기서 바둑을 뒀는데 각자 1시간입니다. 1시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5시에 끝났어요. 네. 초읽기간 2시간 이상 가고 끝나고 복귀를 1시간 이상 했습니다. 그 바둑에서 제가 이제 희비에 엇갈리면서 한두 가지 정도인데요. 네. 1부, 2부로 나눠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세돌 구단과 이하마을타 구단의 대국입니다. 함께 네. 보시겠습니다. 도르갈린열과 이세돌 구단의 100번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저 이하마하고는 이세돌 구단 2승 1패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 선수들이 맥을 못 썼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기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세돌 구리의 싸움이 되지 생각을 않을까 했어요. 예상을 자, 했었죠. 이정석이 끝나고 협공을 다가온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하마가 지금 현재 6년 차예요. 일본 나이는 22세. 이세돌 구단은 28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켰어요. 네. 자, 이때가 이제 첫 번째 완착이 나오는데, 승부의 희비가 그렇습니다. 인류에 나눈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보면, 여기서는 당연히 여기를 뒀어야 됩니다. 아, 지금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군요. 네, 이렇게 복귀 되죠. 결과죠. 근데 이제 네. 반대로 보시면 여기를 뒀는데, 저도 관절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죠. 5시간 동안이나. 끝나고 복귀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여기를 두니까. 이세돌 구단이 손을 빼고 붙여갔습니다. 김이 냈네요. 늘고 이렇게 돼서는 주객이 전도됐죠. 비교해 보면은 이 돌은 급한 돌이 아니고 여기로 오게 되면 흙이 1, 2비전으로 이게 약해지는데 이렇게 전개를 하고 보니까 두 점이 약해져서 제가 볼 때는 역시 이거 기분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수가 조금은 네, 문제였네요. 문제였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둬도 복귀 때는 어차피 두터우니까 밀고 놓으면 치받아 버립니다. 그러면 몰거나 늘거나 해야 되는데 또손 빼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으면 네. 백이 상당히 여긴 중복이고 이 두, 또 이으면 선수예요. 저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불과 15집밖에 안 나고 선수를 두번 뺏겼으니까 이건 흙이 중복이죠. 언뜻 보더라도 모양새가 절대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이세돌 또 군단은 전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의 기품입니다. 늘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결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둘 수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인데요. 자, 호구를 쳤습니다. 보통은 느는 건데 네. 느는 건 호구가 좋아서 안 좋았다. 이게 좋은 수였어요. 그때 몰았는데 이게 실수였다라는 견해였고 그냥 붙일 자리였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모으니까 단순한 모으는 수가 좋았고 있고 이어졌습니다. 아. 자, 있고 여기 붙여갔죠. 젖혀서 늘었습니다. 이때가 상당히 참 어려운 갑론을방이 많았습니다만 실전에서는 이세돌군의 전국 끝에 이었습니다. 각자 한 시간이니까 준속기인데 여기서 이제 복귀하는 여러 사람들이 복귀를 많이 했죠. 이렇게 구리구단도 참가를 했습니다. 늘었으면 더 편하지 않았느냐. 자, 자, 그럼 여기를 끊겠죠. 두고 이걸 보여드려 실전 약간 보여드린다면 있고요. 이음은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구자를 가는 게 선수예요. 맞고 단수를 몹니다. 거기는 몰아내는 다음에 찔렀을 때 이을 수가 있습니다. 끊기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뒷맛이 있었냐면 여기에 손을 빼면 당장 붙입니다. 젖힐 때 되젖힙니다. 아, 항상 이수를 네, 이거 몰아보세요. 연결해야죠. 몰면 이렇게 몰아서 꽃놀이 헤로버트에서. 패니까 결국 네. 있거나 따야 되는데 한번더 따면 백이 따버리면 자체가 죽어 다 있거든요. 잡히죠. 네, 따는 순간. 그러니까 이걸 는다고 해도 여기는 이제 공배를 놔두고 그래도 하나 젖혀서 맞고 치중 가면은 이 모양 항상 죽는 모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손해는 봤습니다만 이 차이와 이 두터운 맛과 차이는 엄청난데 실전 약간만 더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이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참 봐도 그래서 묘합니다. 여기서 이었죠. 이으니까 이걸 치고 나오고 있고 오히려 흑에게 이으니까 반격을 네, 당했어요. 요건 하나 미리 몰았죠. 네. 나중엔 안 이으니까. 그리고 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열번지니까 거꾸로 한칸 뛰었는데 두텁게 미는 수가 좋고 입구자로 갔습니다만 나리자로 씌어가니까 일단은 이 모양은 여기까지 공격을 안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이것도 이런 정도가 아닌가 이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킨다고 볼 때 여기까지 지켰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기 늘어져서 툭툭 된 모양과 또 귀에 꽃놀이패가 남아있는 모양 여기 아까 모양이 7, 8집, 10집 미만이고 이쪽 집은 뭐 조금 더 풀었습니다만 그 차이와 이쪽 모양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바둑이 만만치 않다라로 이제 흘러갔는데요. 그 뒤에도 또 이제 기가 막힌 승부처 쪽 4군데까지 네. 나옵니다. 그것까지는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인류들의 대국이지만 네. 인류들의 대국에서도 잔실수는 나올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수담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의 수담 시간에도 역시 두 초등학생 어린이의 대국을 네.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의 대국이지만 요즘 워낙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서 네. 아주 내용들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 두 대국자를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바둑을 배웠고 또 형들이 두는 걸 보고 배우고 싶어서 배웠습니다. 바둑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 아마 초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사범님처럼 훌륭한 프로 기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바둑 두기 전에 성적이 80점 정도 되었었는데 바둑을 두고 나니 성적이 95점 정도 돼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바둑을 하면 두뇌 개발도 되고 집중력 강화도 되고 계산도 빨리 되고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습니다. 제 꿈은 판사인데 바둑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판사가 될 것입니다. 네, 요즘 어린이들은 바둑 실력도 실력이거지만 인터뷰 실력도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함께 대국 보시겠습니다. 네, 저점은 소목을 차지했죠. 네, 다시 소목을 차지합니다. 침착하게 굳혀가고 걸쳐갔죠. 뭐 아주 모범포석이죠. 네, 여기까지는 뭐 구단 빠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침쳐서 네. 세 칸. 자, 여기서 좀 이제 약간 달라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두 칸도 상당히 좋았어요. 네. 이때는 이제 실전에서는 붙이고 젖히고 늘었는데 정수는 이렇게 먼지 안 하고. 자, 뭐 뚫리는 게 싫으니까 네. 받아두면요. 그 다음에 붙입니다. 그 다음 호구를 치고 늘 때. 늘어두면 여기까지 정석인데 이게 약간 덕이라는데 이 수가. 왜냐하면 나중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때에 따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밀어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가지가지입니다. 네. 들여다봐서 있는 건 흙이 약간 득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뒤에도 복잡한 변화가 많은데요. 네, 알기 쉽게만. 그래서 붙여서 젖히고 늘었습니다. 여기서도 백은 호구되는 급소로 늘어야 됩니다. 이곳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귀를 막아야 되는데 안 막으면 다음에 이 막는 게 워낙 두텁고 13집에 해당하고 이 석점이 들떠버리니까 막아야 돼요. 그때 백은 이을 필요는 없습니다. 손을 빼고 다른 곳에 여기가 가장 큰 자리죠. 아, 그쪽이 크네요. 여기가 네. 최고 반면 최대 곳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막았고요. 여기를 늘어야 됩니다. 호구 치고 늘어두니까 지금 끝내기를 한 꼴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칸 전개한 건 괜찮았습니다. 뭐 괜찮네요, 진짜. 네. 네. 오늘 이제 공부할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네. 네, 이 자리도 뭐 좋은 자리인데요. 네, 오늘 실전에서 초등학교에 이제 처음이죠. 네. 네. 거기서 많이 나온 그런 모양들이 또 나옵니다. 아, 바둑 입문 시간에 나왔었죠. 이수냐 이런 나왔는데 이수는 못 쓴다고 설명드렸고 지켜서 이렇게 왔어요 사실 실전.